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뭐 아이오포트하고 아이오 인스펙터 바람을 넣었습니다. 이 바람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쇼 유저 컨트롤러잖아요. 유저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볼까요? 라우트에 보시면은 유저 컨트롤러의 인덱스를 호출하는 지점이 유저죠. 그죠? 주소창에 유저를 넣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주소창에 유저즈 넣습니다. 넣으면 유저들이 나타나죠. 그 사이에 뭔가가 컨트롤 이렇게 표시가 됐을 겁니다. 뭐라고 표시됐나 볼까요? 호세 발림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여기에 지금 유저 컨트롤러 인덱스에서 텅 빈 맵이 하나 딸랑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여기서 유저 컨트롤러의 이 부분은 텅 빈 맵이 하나 리턴된다는 거죠. 요게 리턴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보려면은 간단한 방법은 요걸 둘 다 지워버리고 지우는 게 아니었나요? 인스펙트 남았네. 그래서 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컨 내용을 보시면은 릴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 했죠? 자, 컨이 쭉 나타나 있을 거예요. 얘는 좀 지워놓겠습니다. 지금 출력된 컨의 내용입니다. 컨의 내용들을 쭉 위에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자인 지나서 여기 있군요. 밑에 파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요 파람스라고 하는 요게 여기는 요 파람스. 그죠? 자동적으로 우리 컨에서 요 부분만 따로 딱 뽑아가지고 요 밸류, 그죠? 파람즈가 키가 되고 이 파람즈의 키의 값인 요 녀석만 뽑아서 여기다 딱 할당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파람즈 지금 당 쓰질 않으니까 이렇게 밑에다 언더바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쇼도 있습니다. 쇼는 언제 호출하느냐 요것도 볼 텐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석을 넣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 쇼가 호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라우트를 한번 보죠. 라우트에 보시면은 쇼가 호출되는 시점이 이거예요. ID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ID. 그래서 근데 ID 앞에 여기 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콜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 ID라고 하는 요 맵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규먼트로 전달하겠다 이 말입니다. 펑션에 이 쇼라고 하는 펑션에 아규먼트로 요 부분을 맵을 만들어서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라우트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get이라고 하는 이 뭐예요? 요 매크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저 컨트롤러를 열어두고 이번에 show로 호출하죠. show는 id를 호출할 겁니다. id를 1번을 넣어볼까요? 1번을 넣어서 호셀을 불렀습니다. 불렀으니까 뭔가 console.log가 됐겠죠? 또 console.log가 쭉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되어 있네요. 보시니까 보시면은 자 유저에서 유저 돼 있죠 유저 유저에서 account get 이 부분 말고 그 위에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컨을 한번 가져보죠. 컨이 이 위에 있는 이게 컨이에요. 플러컨 이 부분인데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 부분이 조금 전에는 텅 빈 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죠. ID 해서 1번 돼 있습니다. 그렇죠? ID 1번. 이게 여기에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되죠. 그래서 이 ID라고 하는 variable이 1이라고 하는 지금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스트링 1로 매칭되어서 그것이 요 ID를 따라서 get user 유저를 뽑아내는 거고 그 뽑아낸 유저를 우리가 컨에서 쓰여 HTML에서 유저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유저 값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저 값은 밑에 있는 요 제일 밑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유저가 IO inspect 유저 여기 부분이고 밑에 있는 이 라인이 여기 있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number account user ID 1번 호세 이런 것이 리턴됐죠. 얘가 얘란 말이에요. 그죠? 얘가 누구한테 전달되느냐니까 이렇게 얘한테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렌더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럼 렌더 펑션을 호출하면은 이 컨트롤러가
이미 여러분들 이거는 다 충분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컨트롤러의 유저라고 한 이름에 매칭되는 뭘 불러나요? 뷰의 유저 뷰라는 걸 불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호출하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유저 뷰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 혹은 여기에서 가져왔던 어떤 일련의 모듈들 그리고 엘리어스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 유저라고 하는 이름에 매칭하는 템플릿, 그죠? 템플릿 이게 템플릿이잖아요. 이 템플릿에서 방금 인덱스면 인덱스, 쇼면 쇼를 불러와서 실행을 하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쇼 유저를 해서 렌더 유저 HTML 유저 유저를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유저 얘는 뭐예요? 얘는 조금 전에 우리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렌더 속에 한 번 더 렌더를 들어간 거예요. 렌더 속에 렌더가 된 겁니다. 원래 처음 렌더는 이 렌더잖아요. 이 렌더 이거였죠. 이걸 렌더를 해서 이 렌더에 의해서 호출되는 것이 여기 뭐예요? 유저의 쇼 HTML.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렌더를 해서 유저 HTML을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호출하는 게 얘입니다. 얘 호출했는데 보시면 유저 있고 유저 .id도 있죠.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유저는 받았습니다만은 유저 아이디라는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저 속에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유저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 유저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유저라고 해서 요 녀석을 요 값이죠. 요 값을 전달했잖아요. 요 값을 전달했으면 이 값이 기본적으로 유저 뷰에게 전달됩니다. 유저 뷰 얘한테 전달된단 말이에요. 유저 뷰에 전달되어서 유저 뷰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펑션들, 그죠? 이 펑션들에서도 보시면 어카운트 유저 네임 해서 뭔가를 호출해서 뭐 쓸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유저 뷰와 관련되어진 템플릿은 지금 현재 인덱스 HTML, 쇼 HTML, 유저 HTML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HTML EX 파일들이 몽땅 다 요 유저 뷰에 전달되어진 유저 컨트롤러의 유저 베리어블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아 인덱스 HTML, 쇼 HTML, 유저 HTML 이 세 가지는 유저 뷰에 포함되어진 펑션들과 같습니다. 지금 펑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이 펑션들 외에도 얘네들이 다 같이 똑같이 펑션처럼 움직인다,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펑션이 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컨트롤러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유저 뷰를 불러오고 유저 뷰를 통해서 유저 템플릿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에서 이 렌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렌더 얘는 각자의 뷰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렌더들, 그죠? 모든 렌더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 렌더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컨트롤러에 있는 렌더는 페이지 뷰 여기로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유저 컨트롤러에 있는 이 렌더는 유저 뷰 이게 또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에러 컨트롤러 있으면 에러는 에러 이렇게 나눠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아니라 페이지 컨트롤러든 유저 컨트롤러든 모든 렌더들은 누구한테 전달되느냐니까 예외 없이 재밌게도 여기로 전달됩니다. 템플릿의 레이아웃 뷰로 전달돼요. 레이아웃 뷰 여기 있죠. 뷰의 레이아웃 뷰로 전달되고 뷰의 레이아웃 뷰는 레이아웃 템플릿을 호출합니다. 레이아웃에는 지금 템플릿은 앱 HTML 하나밖에 없죠. 그죠? 앱 HTML을 호출해요. 호출하고 앱 HTML에 밑에 보시면 렌더해서 이렇게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사인이 있죠. 그죠? 여기를 통해서 만약에 뷰 모듈이 페이지 뷰면은 페이지 뷰, 유저 뷰면 유저 뷰, 뷰가 결정나고 그 결정난 뷰에 따라서 페이지 뷰면은 페이지 템플릿, 유저 뷰면은 유저 템플릿이 결정이 되고, 그죠? 그리고 전달받은 것은 어사인으로서 전달됩니다. 보시면은
요 커넥션의 위에 보시면은 어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어자인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나중에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 이 어자인은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는데 나중에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이 지점에서는 어자인의 일련의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유저를 넣었으니까 보냈으니까 유저 컨트롤 이만큼 유저 베리어블을 보냈으니까 나중에는 어자인 플러컨의 어자인의 값은 유저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전달되는 값 이거잖아요. 유저 값이 어떤 게 요거죠. 요 값이 어자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템프 EXS 다시 볼게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여기 있죠. 리스트 유저의 워크플로우가 되느냐니까 라우트에 시작해서 라우트에서 유저 컨트롤러로 가서 다음에 유저 뷰로 간다고 지금 해뒀습니다만은 유저 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레이아웃 뷰로 갑니다. 레이아웃 뷰로 가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유저 뷰로 전달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링크 펑션은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피닉스 HTML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글자가 조금 안 보이나요? 자, 됐습니다. 자, 링크는 펑션이에요. 요 링크 펑션. 그래서 홈 다음에 투 이렇게 있죠.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펑션 이거. 그리고 이것을 만약 피닉스 HTML 세이프트 스트링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주면은 이런 결과. 뭔가 틀렸다고 나오네요. 그러네. 요 한 칸이 안 띄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링크. 앞으로 링크라는 펑션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 링크라는 펑션을 자주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어디서 쓰고 있느냐니까 템플릿에서 쓰고 있어요. 템플릿. 유저 인덱스 HTML에 보시면 링크라고 하는 이 펑션이 있죠. 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 뷰가 있고 얘는 템플릿 네임이에요. 그죠? 혹은 템플릿 네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글자에 아니야. 템플릿 네임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입니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연결되는 지점이 이렇게 유저 루트 유저 패스 컨 쇼 유저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요 부분 유저 패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템프에서 요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라우트에 지정되어진 루트들 라우트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유저 패스, 페이지 패스, 웹 소켓도 있죠. 요 내용, 그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링크에서 불러다 쓰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유저 패스, 유저 아이디, 유저 컨트롤러의 쇼 부분 있죠. 그게 조금 전에 봤던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요 링크,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외에도 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또 다음 장, 제3장 외에 제4장에 들어가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장 수업을 시작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뭘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먼저 책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 본문을 읽어볼 것 3장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재현해 볼 것 그리고 질문을 게시판에 질문을 할 것 그렇죠? 궁금한 점 또는 뭐 기타 등등을 질문할 것
공부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죠? 게시판에다 질문 남기시면 적어도 24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답변을 드립니다.